자, 이번 시간은 1920년대 민족운동, 특히 국내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에도 보면 3.1운동 이후니까 1920년대, 그치?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920년대 하면은 문화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사이토 마코토라는 이제 총독에 의해서 3대 총독이고,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민족주의 계열, 좀 자본주의하고 관련 많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주라든가 자본가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또 인기가 많아. 이 마르크스가 이제 만들었던 거지. 19세기 때. 근데 1차 세계대전쯤, 그때 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련인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혁명을 성공을 해.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이 식민, 반식민지나 식민지 되어 있던 나라들을 해방시키려고 뭐 하는 그런 뭐 주장도 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일도 있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민족주의는 일단 또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일단 실력 양성운동, 여기 제목에도 있지.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만 쓰고, 또 하나는 거의 이 친구들이긴 한데 자치론자들로 이렇게 빠집니다. 자, 실력 양성운동은 이제 실력을 당연히 키우자라는 운동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한 거는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문맹 퇴치. 문맹 퇴치 운동, 여기 쓰지 않을게. 누르니까 다른 데로 가네. 두 번째로는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물산 장려 운동. 요렇게 크게 이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이 자치론자들은, 일단 일제한테 이제 타협하는 거야. 일본한테.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겠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해서 개관대 얘기를 해줬지.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상재,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고, 이 타협적 민족주의는 최린, 이광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광수 같은 사람은 뭐 민족 개조론, 그다음에 민족적 경륜, 뭐 요런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게으르다, 민족성이 이제 굉장히 게으르고 좀 처져 있다, 뭐 요런 내용을 써. 되게 이상한 거지. 자, 일단 가볍게 좀 넘어가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을 먼저 볼 거고, 자, 두 번째 미리 보면 사회주의 확산이라고 나와 있지.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면은 보통 자본가에 대비되는 사람들이야. 지주에 대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주나 땅 주인들이지. 자본가 또는 기업가에 대비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소작농들 이제 많이 반대 진영, 특히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겠지. 이렇게 요로 여기 애들이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또는 어른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뭐 청년 또는 학생, 그다음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는 여성, 또는 이제 백정도 포함되겠지. 요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또 지우고, 이게 좀 귀찮아. 이게 쓰고 지워야 된다라는 게, 혹시 필기할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지워놓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확산이고, 자, 보면 제목에 나와 있지. 학생운동 사회주의니까. 자, 여기는 이제 또 뭐가 될지 이제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 당장 독립하기보다 먼저 뭐부터 하자.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그리고 이 친구들의 사상은 국권 피탈당할 때로 넘어가면
그 애국 계몽 운동의 계열이야. 이제 거기서 쭉 이어져 온 애들이고, 그 애국 계몽 운동, 실력 양성 운동도 그렇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그 진화론이라 그랬잖아. 진화론. 찰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을 스펜서라는 사람이 앞에다가 사회를 붙여. 사회 진화론. 똑같아. 약육강식, 적자생존, 요렇게 해서 우리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좀 위험하잖아. 그치? 여기로 갈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지. 사실은. 자, 넘어가고. 뭐뭐 부문에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교육이라 그랬지. 교육. 또는 이제 경제. 자, 경제를 위해서 산업.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진흥시키려고 그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애국계몽 운동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여기는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보니까 두 번째는 조선 물산 장려회가 나와 있네. 그럼 여기 당연히 들어갈 거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물산 장려 운동이 들어갑니다. 물산 물이야 물 물산 장려 운동. 자, 일본에 자본이 침투를 해.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이 위기입니다. 일단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일제가 그때 1920년대 때 되면 회사령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회사령을 폐지시킨다 그랬지. 없애. 그리고 신고제로 바꾼다 그랬잖아. 원래 허가제였는데 이제 신고만 하면 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본이 넘어오기 쉽게끔, 회사나 상품이 넘어오기 쉽게끔 관세를 또 없애, 관세를. 자,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민족 자본이 없는 중에 또 일본의 물품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상품이.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으로라는 이제 구호를 이제 외치거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자. 요렇게 된 겁니다. 처음 시작은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하고, 요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이제 평양에 이제 물산 장려회를 만든 사람이 조만식이야. 조만식이라는 사람이고, 써줄까, 이게. 아, 이게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이렇게 해서 조만식. 시험 볼때 이런 키워드를 잡고 가면 좀 편하겠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구호는 내 살림.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하자 이거야.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를 내걸고 우리나라 거 쓰자. 그래서 국산품 조금 질이 안 좋아도 국산품 쓰자. 그다음에 소비 좀 절약하자.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본 그 아까 사회주의의 숙제가 뭐냐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숙제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해방을 해야 돼, 식민지에서. 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급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가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식민지 먼저 해결하고, 계급은 그다음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회주의도 그렇게 나뉘어. 그리고 둘이 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1920년대 국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 국산품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 상인들이 자기네 물건이 안 팔려. 이 물산 장려 운동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상표를 바꿔. 우리나라 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가지고 또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또 하나 국산품을 애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는 그 물건을 만드는 걸 공급이라 그러고 그 물건을 원하는 걸 수요라 그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곳을 프라이스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게 공급이 좀 딸려, 이 수요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급이 없네, 물건이 많이 없네, 원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지. 반대로 물건이 되게 많아. 근데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물건이 싸진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그럼 누구만 좋은 거야? 여기다. 자본가, 자본가. 자본가가 좋아. 그럼 이거를 또 누가 비판하게? 이 사회주의자들이 또 비판하는 거야. 그 중에 이두 개를 같이 가자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또 비판합니다. 일본에서도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물산장려 운동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물건을 생산하자.
생산을 좀 많이 하자. 생산 증식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우리 거 토산품 토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 생산을 하자는 것은 특히 자본과 배를 배불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 안에서도 좀 이런 좀 많은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이 있지, 분열되는 양상이 좀 보이고 안타깝긴 하지.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대학 설립하자, 민립대학 설립하자라는 거야.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 교육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 이제 한 거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거 뭐 뻔하지, 이거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모임이 민립대학 기성회야. 민립대학 기성회를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 대학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모금 운동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천만, 당시 인구 뭐 1천만이라고 계산을 하고, 1천만이 1원씩 모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상제라는 이제 어르신이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방해가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일제는 그 방해를 하고, 민립대학을 세우면 조선인들이 많이 다닐 거고, 또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 좀더 사고가 열리겠지. 그러다 보면, 야, 이거 뭐, 친일파를 양성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제가 방해를 하고, 대신 세워준 학교가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지금 샤라고 돼 있지. 서울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갈 학교. 이렇게. 모금 운동도 이제 탄압해서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자, 요거 한번 사료 읽어볼까요? 요거. 자, 요거 먼저 이 갑언을 보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당시. 이렇게 있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이렇게 만든 광목.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논쟁에서 동아일보 23년에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반대측이네. 의견을 종합하건대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본인 측이나 또는 관청의 일부분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운동으로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으로 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사회주의, 여기 나왔지. 사회주의자도 반대했다는 얘기야. 일본 측에서도 반대를 했고, 일부 논객이 주장하는 것인데, 물산장려운동은 유산계급, 아까 자본가들 얘기하는 거야. 공장주, 사장,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기업가. 유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산계급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유산계급만의 운동으로 남겨버리자. 이렇게. 뭐 가선전 광고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이 강조한 거 국산품 애용하자는 거지? 국산품 애용. 자, 넥스트 페이지. 자, 사회주의 나와서 사회주의. 3.1운동 이후에 학생 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사회주의. 아, 지식인들도 사회주의를 선호를 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꼭 자본가는 아니니까.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거는 아까 사회주의에 대한 그 색깔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자, 소작인회, 소작농이네? 그럼 당연히 농민이 운동한 거지. 이건 농민운동. 자, 소작인회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소작쟁의를 전개했다. 소작쟁의. 내용은 뭐냐? 투쟁을 했다는 거야. 소작인들이 투쟁했다. 소작쟁의.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당시에 그 이게 땅이 있잖아. 이게 땅 주인이 A고 이제 B라는 이제 소작인 또는 C라는 소작인이 있어.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거. 왜냐면 A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것도 A고 또 A고. 얘 혼자 다 못한단 말이야. A 혼자. 그래서 여기는 뭐 BC가 하고 여기는 DE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자, 그때 이 여기 농사를 이 BC 얘 그냥 C는 빼자. C는 빼고 한 명씩 하게. 그래야 좀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자, 요 비 혼자 이게 뭐 농사를 졌어. 그러면 다 얘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소작료를 얘한테 납부를 해야 돼. 많게는 60%까지 납부를 했대. 60%, 육하를. 60%. 그럼 얘는 나머지 한40% 가져가지. 이40% 중에서도 뭐 수리비, 그러니까 물세, 그다음에 또는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냐? 그것도 비용 내야 되고 뭐 요런 비용들 깎다 보면 실제로 얘가 가져가는 건 얼마 안 돼. 그 굉장히 살기 힘들겠지. 소작료를 인하해라라고 투쟁을 한 거고, 소작권 이동 반대 요구를 했다. 요것도 사실은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지주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줬잖아. 지주하고 소작농 있으면. 왜냐면 소유권만 인정을 해준 거야. 소유권. 다 기억나겠지? 소유권. 그리고 소작농이 가지고 있었던 경작권. 이 경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 경작권에 대한 소유를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었어. 조선시대든 고려시대까지. 근데 이걸 일제가 없애버린 거야. 이런 것들, 뭐 도지권,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최소 3년까지는 보장이 돼. 3년. 시간 참. 최소 얘네가 여기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원래는 평생이었는데,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는 3년 이상으로는 할수 있지만 최소 이렇게 3년은 보장해 주는 거야. 근데 3년 이후에 이 지주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해주겠지. 문제가 생기겠지. 지주 눈에 더잘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작료라든지 또는 지주가 내야 될 세금까지도 얘한테 전가시켜 가지고 안 내면은 또 내년에 계약 뭐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그걸 반대한 거야. 반대.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이 안태도 소작쟁이 정도 있다. 되게 유명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노동, 요거는 밑에는 노동운동. 노동운동. 여기 노동조합이 나왔잖아. 아까는 농민조합인데, 조합에서 역시 노동쟁의를 전개해. 노동자들은 또 무슨 차별을 받았냐?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고, 심지어는 월급도, 임금도 낮습니다. 엄청나죠? 누구에 비해서? 일본인에 비해서 낮은 거야. 일본인에 비해서 또 낮고, 한 반절 정도였다고 했던 것 같아. 반절 정도. 그러니까 일본인이 200만 원을 받으면 조선인은 100만 원 받고, 또 여기서 여성들은 또 적게 받아. 이거보다 그 청년들이나 아이들도 더 적게 받고, 요런 좀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대표적인 여기다 놔야겠다. 대표적인 이제 노동운동 중에 하나가 원산 총파업이 있었다. 1929년. 이게 이제 되게 다른 나라에서도 막 지원해주고 도와줄 정도로 되게 큰 파업이었습니다. 이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그리고 이 소작쟁이나 노동쟁이가 좀더 설명을 해주면, 20년대하고 30년대하고 색깔이 조금 달라. 20년대는 되게 경제적인 것만 하다가 30년대 때는 경제 플러스 정치적인 색깔로 바뀝니다. 정치적인 색깔로. 그래서 일제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 부분에 대해서도 투쟁을 하는 거지. 자기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나 이제 소작료를 인하하라 나와 있어요. 또 뭐라고 한 거야? 소작료를 인하하라. 똑같네. 저 이거 놔두고 있네. 자, 학생운동으로 넘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야. 이 학생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 학생이야. 그러면 또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1926년하고 29년이야. 자, 26년에 일어났던 운동이 60 만세운동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쓸게. 만세운동이고, 29년에는 광주학생 항일. 일본에 항거한다. 항일 운동이야. 요건 이제 11월 3일이라 그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단체가 신간입니다. 신간에. 27년에 조직이 돼서 31년에 없어집니다. 신간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신간에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는 60만세운동. 여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육신 만세 운동은 1926년에 고종의 아들 순종이 돌아가셔. 순종. 그래서 순종의 죽음, 장례일이라 그랬지. 인산일에 만세 운동을 이제 또 순종이겠네 그러면. 전개를 한 겁니다. 육신 만세 운동. 육신 만세 운동의 이제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일제 수탈 또는 식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좀 많이 해왔어. 그러던 중에 차에 이제 순종이 죽으니까 야, 요 때를 제2의 3.1운동처럼 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때 일제 수탈이나 식민 교육 정책 이게 했었잖아. 1911년에 조선 교육령 배웠었지. 1차 조선 교육령이라든지 뭐 2차도 마찬가지고 차별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이제 한 거죠. 주도 세력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계열 또는 학생 천도교. 이 천도교도 쓰진 않아도 돼요. 천도교도 또 구파, 신파 이렇게 나뉘어. 이 신파가 이제 친일파가 되거든. 이 최린 이쪽으로 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뉘고 전개는 뭐 순종 인산일에 이제 진행이 됐고 이 원래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걸려 사회주의자들이 걸려가지고 누가 이걸 이어서 받아서 했냐면 학생이 한 거야. 그래서 조선 안 써도 되는데 학생 과학 연구회 안 쓸게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만세 시위를 진행을 했죠. 자, 뭐이 운동의 결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 이 운동의 결과 또는 영향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 결과 이 신간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신간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연합을 한 거야. 사회주의는 합법적으로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 필요했고 이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분리가 됐잖아. 타협적 민족주의자랑 비타민이라고 해서 이 타협적에다 약간 자치론자로 빠진 애들 때문에 좀 짜증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자치론자야 이렇게 민족주의가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는 자치, 하나는 이게 타협이지. 근데 아이고, 비타협. 요 애들 여기 애들하고 사회주의를 자랑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간회가 탄생한 거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인 남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충돌이 이게 이제 그치. 이게 좀더 컸지.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거의 일어나게 된 배경인데 나주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나주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튼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그런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일본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박준철이라는 학생이 본 거야. 사촌 동생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다툼이 난 거야. 그래서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다툼이 났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서 우리 조선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한 거지. 일본 애들한테는 전혀 그러지 않고 되게 이제 편파적이게. 근데 그걸로 이제 좀 짜증나 있었고 또는 이제 이게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을 거야. 아마 일왕의 생일 11월 3일이. 그러니까 그때 더 폭발을 해버린 거지. 이제 그때 이제 뭐 거기에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진 겁니다. 여기 나오지.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들만 처벌을 했고 이로 인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발발했다. 29년도. 자, 여기서 주장했던 것은 민족 차별하지 마라. 뭐 교육 부분이든 뭐 어느 부분이든. 그다음 식민지 교육 제도. 차별하는 거 있잖아. 그 철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료도 한번 읽어볼까? 60만세 운동에 관련된 거네. 우리는 벌써 민족과 국제 평화를 위하여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지. 선언하였다. 독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역사적, 뭐야, 이거, 국수주의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항구적 목적은 국권과 자유를 회복함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일본 전 민족에 대한 적대가 아니오. 다만 강도 일본 제국주의 야만적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에 있다. 우리의 독립 요구는 실로 정의의
결정으로 평화의 실현인 것이다. 형제여 자매여 속히 나와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자. 그리고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자. 넘어가고 4번 나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요거 이제 60만세 운동하고 이 광주 학생 60만세 운동의 결과가 되겠고 이 신간에는 또 여기 광주 학생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합니다. 또 이름은 신간회가 될 거야. 자, 배경 볼게요.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자 자치운동 이거 뭐야? 아까 타협적 애들이라 그랬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자치운동 전개.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가 여기다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 요거 얘네 타협적 애들인데 이거 자치론이라 그랬잖아. 자치론자. 뭐 자치운동이라고 합시다. 자치운동.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그러니까 지방자치처럼 하자 이거야.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아. 한국 자체의회를 세워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예 이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만들고 우리 한 조선인들도 일본 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어쨌든 둘다 나쁜 애들이야. 자 그럼 보자. 이 신간회가 결성될 때 민족주의자들 중에 비타민이라 그랬지?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 네, 이렇게 연합을 해서 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자, 이 신간회가 했던 거는 강연회를 개최했고 농민 노동 운동을 지원했어. 왜? 이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또. 왜? 한국 애들 학생들만 차별을 받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중 대회. 또 이제 개최를 또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가만히 안 있겠지. 탄압하고 또 지도부가 입장이 좀 많이 변해. 그래서 이제 해소합니다. 지도부가 이제 자꾸 이렇게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 되게 웃겨요. 이 중앙하고 신간회가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이 중앙에서 권력을 잡은 애들이 민족주의자들이야. 지방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좀 대체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야. 사회주의자들도 중앙에 있었지만 근데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 이 신간회 안에서도 또 자치론자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이거 해소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봐, 이거 자본가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무튼 해소를 합니다. 해체 당했다는 얘기야.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는 또 근우회가 있습니다. 근우회. 여성 교육 확대, 여성 노동자의 권리 공호 등을 주장했던 근우회 신간회라 꼭 묶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이거 식민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요.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우리 단결합시다. 이거 신간에 관련된 거네. 신간에 1920년대 민족 유일당 운동. 아 신간에는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야. 하나. 그러니까 막 분열돼 있지 말고 하나로 하자. 그게 신간에죠. 신간에 대체적으로 신간에.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운동이었다.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 그래. 이게 국외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나와 있네. 중국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된 것을 여기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요게 됐고 그다음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있고 만주에서는 독립군 부대가 겁나 많아. 엄청 많은데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로 되진 않고 세 개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국내에서의 그런 민족 운동을 살펴봤습니다.